자, 이렇게 해서 예뻐서 피곤할 때를 읽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문자 주세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 정말 예뻐서 너무 피곤하다. 혹은 뭐, 남자들도, 아, 나 정말 훈남이라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문자, 고릴라로 지금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쇼리씨, 쇼리씨도 뭐, 남자들 피곤할 때. 네. 공감하시죠?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공감 안 하는데, 공감하는 애를 옆에서 제가 자주 봤기 때문에. 아, 오창석씨. 창석이를. 오창석씨랑 친한 친구 절친. 오창석이라고 알아요? 오창석이라고요? 몰라요? 장보리에서. 왔다 장보리에 오로라 공주 나온 친구인데. 주연했던 친구들. 아, 김포 오창석 씨. 네네. 네, 제 그 베스트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기고, 네. 막 연기도 잘하지만 노래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가 피곤하대요? 걔요? 네. 일단은 뭐 가끔 가다 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되면 그냥 나이트라 그러잖아요. 예. 즉석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기가 이렇게 좀 싫다는 그 표현을 할 때가 네네.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너무 여자들이 줄을 쓰니까. 네, 막 여자가 먼저 막 자려와서 네. 막 앉으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친구랑 늘 같이 다니잖아요. 네. 쇼리 씨가 봐도 아우 이제 얘랑 다니면 나도 피곤하다 이런 적 있었어요? 예전에 압구정동에서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같이 가다 보면은 길거리 캐스팅을 계속 당해요. 그래요. 로데오에서 계속, 한 세 번을 네. 당하고 막 네 번 당하면 어디 목적지 가는데 나는 옆에서 그냥 기다려야 돼. 그러다 저도 가끔 명함 받고 근데 저는 다른 뭐 음악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그 오창석 씨가 그래서 뭐 락밴드서부터 정말 그 가수 하자고 제일 많이 받았대요. 많이 받았죠. 그때 그걸 다 거절하고 본인이 네. 결국 연기자로 데뷔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여러분들은 뭐 없어요? 여자친구는 네. 진짜 왜 예쁜 거랑 근데 좀 다른 건데 학교 다닐 때 유독 뭐 인기가 많다거나 유독 애들이 많이 따라왔다거나 남자들이 좀 그랬던 분이 멤버 중에 굳이 한 명 뽑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엄지가. 엄지가요? 예를 들면 우리 엄지? 아니 근데 그렇게 눈에 좀 띄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저도 되게 예쁘단 말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게 안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살짝 근데 눈을 도도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화낼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게 예쁜 거지만 좀 눈에 띄는 마스크가 있어. 그러니까 엄지도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아니 왜 이 친구를 엄지가 많이 따라왔다 그러는 거예요? 엄지가 되게 저희끼리 학창시절 네,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는데 네. 엄지가 자기 입으로 중학교 때 그렇게 말했다. 친구랑 통화를 하면은 네. 엄지 그래요? 친구가 막 엄지한테 여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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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님이다. 야 이거는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거야. 장난도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많이 따라오니까 여신님 여신님. 그래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잠깐 있었었거든요. 언제요? 제가 인기가 제일 많았을 때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유는? 네 그때가 제가 제일 네. 피크였던 그 거 같아요. 그 여자들이 좀 막 이렇게 네 인기가 좀 많이 많았었던 거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때 이제 네. 공연을 음악을 시작하면서 막 공연을 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 그 멋있어 쇼리 씨 그때 네, 그때 뭐 공연할 때 그때 좀 인기가 조금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뭐 예쁜 것도 피곤하다 남자들 잘생긴 것도 피곤하다 이런 에피소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계속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읽어드릴게요. 네.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 듣고 갑니다. 어떤 노래예요? 사랑해 예요. 날 사랑해